여러분 사랑의 이해 잘 보고 계십니까?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 네. 방송사 어디죠? JTBC요. JTBC. 네, 네. JTBC에서 지금 하고 있는 12월에 시작을 했죠, 이미. 네, 21일 날 21일 날첫 시작을 한 방했죠.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에 정은 밴드의 곡이 대거 수록됐습니다. 대거. 네곡 정도 수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네, 쭉쭉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흠영이 사실은 그 12월 달에 정말 거의 코피 터지는 그렇죠. 노력으로 제가 맨날 바쁘다 그럴 때, 아, 왜 맨날 바빠? 이러면서 짜증냈었는데, 본인이 저보다 더 바쁜 시기를 보내면서 저의 맞습니다. 바쁨을 이해하게 되는.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OST가 잘부터 나오고 있는 사랑의 이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수록된 곡들, 바로 발매가 되나요? 아마 두 곡은 발매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따로 아마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네요. 근데 지금 사실 이걸 찍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방송이 시작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뭐가 붙었을지 저희도 잘 잘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서 방송이 원래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재밌게 봐주십사 네. 그냥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1월 5일 날 시작하는 SBS의 새 예능이 있습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는 예능인데 그 김종국, 양세형, 이희경 이렇게 세 분이 출연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곳 있잖아요. 뭐 교도소라던가 아니면은 공항 내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들 아니면 뭐 진짜 우주 정거장 뭐 북한 이렇게 정말 관계자가 아니면 갈수 없는 그곳에 실제로 가서 북한을 간단 말이야? 그 모르겠어. 그 지른 건지 진짜 갈수 있는 건지 잘 어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전달해 주는 그런 예능이 이번에 런칭을 하거든요. 빡세겠다. 엄청 빡세요. 제가 빡셀 그것 같아. 프로그램이 지금 음악을 맡아서 1월부터 진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버즈비 식구들이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계속해서 이스트만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남은 220SS 모델입니다. 저희가 220은 오엠바디를 저번에 1차 리뷰할 때 먼저 했었어요. 가격은 219만 8천원으로 동일하고요. 그때 220 오엠 같은 경우에는 79.5 점수가 괜찮게 나왔네요. 이누에게도 봄날이 넌 봄날의 햇살 동남이야. 약간 그 화사하고 따뜻한 그런 맞아요. 느낌. 그 따뜻한 느낌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온돌 난방의 그런 따뜻함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러운 이 햇살의 따뜻함, 그렇죠. 자연적인 따뜻함. 봄날 말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때도 이제 뭐 봄날 햇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런 좀 시기와 온도감 같은 걸로 저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왠지 딱 봤을 때뭐 생각나는 기타 없나요? 이거는 뭐제 깁슨이지 뭐. 그죠? 예. 딱 봐도 그죠? 예, 뭐 제245라든가 뭐. 45가 바로 생각나지 않나요? 예. 예. 그죠?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슥 보면 깁슨이네 하고 보면은 이스트만이야. 이스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틴 계열의 네. 마스트만이 많았고 마스트만. 오늘은 약간 깁스트만. 저기 깁스트만. 테스트만도 있어요. 테스트만. 굉장한 이거 브랜드, 좋은데? 굉장한 브랜드야. 네. 완전히 저 테스트만이 기대가 테스트만 되네요, 또. 오케이 저거 너무 테스트만 아니야? 저 앞에 있는 거? 진짜로 314 아니야, 그냥? 314 같아 너무 웃기네, 진짜. 자, 좋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19만 8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3.5cm, 무게는 2.09kg, 두께는 115mm, 구프레트 뒤뜰레는 77mm입니다. 슬로프 숄더 드레드넛. 쉐입에 상판은 솔리드 에드리온 닥스 브루스, 축구판에 솔리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상의 로즈우드예요. 피니쉬는 바디에 글로스 4개는 사틴 들어가 있고요. 4개 마호가니에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4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오픈 기어 핑 V93N 헤드머신이고요. 본넛 43mm 너비. 지판은 에보니의 공률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29mm. 브릿지 에보니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바로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컴프 걸린 것 같아요. 뭔지 그렇습니다. 알죠? 진짜 깁슨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뭐랄까 깔끔한 깁슨? 정리정돈이 좀돼 네, 있는 정리정돈된 깁슨. 네, 네. 그런 느낌이죠.
이건 뭔가 엄청 화사하고 봄 같고 이런 사운드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온도감이 엄청 차거나 엄청 따뜻한 느낌도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약간 늦가을 정도의 정취가 저는 떠오르네요. 느낌이. 늦가을 정도. 명호 씨는 어떤 느낌? 온도감이나 약간 그런 시기감 정도로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느낌? 저는 이게 떠오르시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쌀쌀함과 따뜻함이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가을 저녁 캠핑 때 모닥불 앞에 앉아 있는 느낌? 그 정도의 그쵸. 온도? 그런 온도감이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약간 따뜻하고 쌀쌀함이 공존하는 그렇죠.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약간 유럽 초겨울 같은 그런 느낌. 햇살이 쨍한 낮에 보면은 낮에는 좀 그래도 좀 따사로운데 그늘 딱 들어가면 완전 춥고 이런 느낌. 네, 네, 그런 공존하는 느낌.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뭔가 딱 화사하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좋아요.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핑거 들어보면 약간 쓸쓸함도 있어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마냥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근데 그 마호가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호가니처럼 그런 어떤 자글자글하거나 약간 목가적인 사운드보다는 훨씬 좀 부드러워요. 그죠?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네. 그죠? 조금 더 부드럽죠, 많이. 부드럽고 좀 세련된 소리. 뭐. 됩니다. 약간 그런 뭐랄까 그 따뜻함과 그 차가움이 공존하는 뭐 캠핑장 모닥불 네. 뭐 이런 느낌인데 장비가 겁나 좋아. 뭐 느낌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캠핑 장비가 비싸고 다 좋은 장비들. 맞아 맞아. 전부 다 원터치 딱. 맞아, 그 굳이 사서 고생하는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확실히 지난 시간에 이제 OM하고는 다른 그런 감성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요게 이번에 그 사랑의 이에 들어가는 곡이죠? 네, 아마 유일하게 그 대부분 다 영어 가사거든요. 네. 요거는 아마 한글 가사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민경 씨의 목소리로 듣는 네. 네, 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네. 드라마에서 잘 찾아주시고요. 오늘은 반주 버전으로 이거 최초로 지금 시연하시는 거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두 바퀴를 돌리네 마네 이런 거 있던데. 아 시끄러워요. 그 비밀인 거 아니야 원래? 아유 뭐 그래도 좋으면 두 번 들어도 좋지 뭐.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걱정. 아 좋네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노래도 안 듣고 반주만 노래도 듣고 드라마도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정훈 밴드 노래는 반주 먼저 듣는 재미가 있어요. 노래를 상상하면서 뭐가 얹어질까 약간 이런 재미가 있어요. 아 새벽 산책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반주를 들으시면서 어떤 노래가 올라갈 건지 상상해보고 그리고 곡을 찾아듣는 재미도 있는 자 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같이 잘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바로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을 캠핑의 모닥불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가을 캠핑 모닥불.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아까 그 어떤 온도감의 공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거 갈구는 거 아니에요? 갈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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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그 두 개는 공존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니 화려하지만 심플하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해는 그게 가능한 친구야. 천천히 빨리 와. 천천히 빨리 와. 가능하죠. 잘 알려진 비밀 병기인데 가능합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점, 평균은 76.5. 이게 지난번에 했던 E105M은 79.5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뭔가 약간 세계관이 그 OM이 좀 더 명확했던 것 같고 예. 그 이쪽은 뭐랄까 그 공존하는 그 느낌의 매력이 있는데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인지 약간 헷갈리는 느낌도 좀 미지근한 있어서 느낌, 미지근한 느낌 거죠. 좀 있어서 네. 그렇지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개 넣어주는 아 그건 공존이라고 할 수 없지. 그거 공멸이지. 그게 무슨 공존이야. 공격 아니야.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공존 이런 거지. 아이스 그 따뜻한 그 아이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고 얼음컵을 하나 줘. 그게 따뜻한 걸 즐기다가 좀 살짝 부어서. 식었을 때 부어서 이렇게 먹어야 이게 공존이지. 따뜻한 거에다가 하나 넣어주 놀리는 거야? 그건 아니지.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E20SS 모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을 확 낮춰서 가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테일러 스타일의 네. 네, 테스트만. 테스트만. 네. AC 222CE 모델명도 약간 그래 느낌이 세 자리로 가고 이런 것도 그 다음 시간에 더 웃긴 게 그 다음 시간에 이제 722CE야 딱 봐도 너무 뭔가 그 느낌이 애초에 맞아요. 연상이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100만 원대 초반으로 갑니다. 109만 8천 원. 222CE 모델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